저는 반에 저 약올리는 친구 A가 있어요. A는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제가 달라고 하면 말로 실랑이를 해야 겨우 줍니다. 며칠 전 저는 친구 B가 펜을 안 가져와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돌려받았을 땐 펜이 부서져 있었어요. B에게 물어보니 B가 쓴 이후에 A가 장난을 치다가 부서졌다더라고요. 그래서 전 A한테 펜 1,000원이니까 1,000원을 달라고 말했고 A는 싫다 했어요. 저는 펜도 못 쓰게 되고 펜값도 못 받았어요.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A도 잘못했지만 B도 잘못한 것 같아요. B한테 빌려줬으면 자기만 쓰고 주인에게 돌려줘야죠. 그리고 A 친구, 약 올리고 장난치는 거야 개구쟁이네 할수 있지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고 망가뜨리는 건 너무 민폐예요. 계속 그렇게 굴면 주변에 친구가 남지 않을 테니 자기 물건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남의 물건도 주인에겐 소중한 것이니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